예. 주로 가면 이제. 예. 꼴찌님 500만 축하드립니다. 부럽습니다. 저도 500만 꼭 뵐게요. 꼴찌님 500만 정말 축하드리고요. 저도 500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화이팅! 500만 축하드리고요. 오늘 너무 행복한 자리 진짜 고맙습니다. 네, 달려야 꼴찌님 정말 축하드려요. 900만 축하드립니다. 500만 돌파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달려꼬치님 오늘 만나면서 정말 반갑고요. 500만 돌파 정말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덕분에 뭐 주인 전혀 생각 없이 우리끼리 재밌게 놀겠습니다. 아, 다시요? 아직 열심히 했는데. 카메라 알러지가 있어갖고. 꼴찌님 500만 축하드리고요. 저도 조만간 500만이 가까우는데 제가 한국에 있으면 초대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에 초대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게 해주셔서 정말 또 감사. 아 예 안녕하세요 꼴찌님. 오늘 500만 돌파 초대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덕분에 더 좋은 블로거들 많이 알겠고 알게 됐고 앞으로도 활발한 소통을 하길 원합니다. 거기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주 봬요. 감사합니다. 꼴찌님 덕분에 잘 먹고 있습니다. 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자, 이제 폭탄주 갑니다. 폭탄주. 폭탄주. 갑니다. 폭탄주. 속구라고? 발렌타인 그러니까 50배주. 또 이렇게. 자. 야, 이거 폭탄주가 왔어요. 폭탄주가 왔어요. 저는 일단 명함 받은 상태에서 바로 연락드렸습니다. 네, 광고 촬영할 때 부르려고 하다가 산다라고 정말 몰라들을 듣는다. 아, 저 정말 여기 옆에 있으면 등단만 하셔야죠. 제가 블로그 이제 500만 사실 저보다도 더 훌륭하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걸 뭐 축하해 주시냐고 멀리서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여러분들 제가 한 분 한 분 다 이렇게 찾아뵙고 다 이렇게 거하게 음식도 이렇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어떻게 오늘 한 자리에 이렇게 다 뵙고요. 그리고 제가 제 개인적인 신상 때문에도 여러분들한테 또 인사 말씀을 또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그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 와이프가 두 달 전에 미국에 갔잖아요. 네. 가고 이제 제가 이제 한국에 남아가지고 이제 애들 보고 있는데 애들이 너무너무 엄마가 없으니까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왜 나는 엄마가 없어? 아무리 기다려도 엄마가 오지 않아. 마누라도 계속 막 이러고요. 제가 그 사이에 장고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또 변화되는 게 있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다음 주 화요일 날 미국을 가기로 했어요. 아이고. 저는 일단 한 한두 달 정도 있다가 이제 올 생각이긴 한데 어쩌면은 저도 같이 한 1, 2년 있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돈은 누가 벌어요? 저희 처가 원장님들이 저한테 이제 최소한의 생활비를 이제 준다라고 이제 약속을 했으니까 이제 제가 이제 1년, 2년 이제 와이프 공부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저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같이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당분간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안 될 가능성도 큰데 해외생활 블로거가 되시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저는 이제 관광 블로거가 아니라
시간을 해외 시간을 이따가 나갈 때 계좌번호 하나 진짜 그런 그런 신상 변화가 있어서 그걸 이제 그 이웃님들한테 그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지금 말씀드렸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건배 한번 하죠. 네. 구호는 위하세입니다. 위하 여하면은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연대를 나왔는데 그 고대 출신들이 저희 연세대학교 출신들 한테는 위하세입니다. 위하세. 자 감사합니다. 위하세. 위하세. 그러면 원시아 씨. 일단은 제가 너무 술도 좋아하고 막 이러니까 이제 아마 못 견디고 올 가능성이 막 높은데 근데 뭐 애들하고 애 엄마를 생각하고 저도 생각하면 저도 그냥 그동안 굉장히 10년 동안 굉장히 열심히 살아왔고 저도 좀 이렇게 좀 재충전을 해야 될 그 시간도 좀 필요하고 해서 아마 한 1, 2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